안면 슛이라고 요즘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슛인데. 이게 뭐 20년 넘게 만에 한번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근데 동구가 이거 안면 슛이면 얼굴 안 아팠어? 솔직하게 딱 맞았을 때 아이씨 했지. 근데 들어간 거. 아니 공이 오는 것까지만 봤는데 맞고 돌아보니까 골이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골 들어갔잖아. 왜 막 왜 안 했어? 세레모니 이런 거. 아프잖아.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아프긴 아프지. 저게 되게 진짜 꼴깨트다. 감정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어. 복잡한 상황이지. 나도 옛날에 되게 시소 경기야.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골 밑에 있는 우리 팀 외국인 선수한테 패스 주려고 이렇게 해서 패스를 줬는데 이게 잘못 나가가지고 그냥 들어갔어. 패스가? 근데 이걸 엄청 좋아하기도 그렇고 근데 속으로는 좋아. 근데 동국이도 되게 애매했을 거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괜찮냐고 처음에 걱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넣으라고. 센스가 있어. K리그에서 그렇게 오래 뛰다 보니까 저런 일도 생기는 거야. 사실 저 운도 그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그게 따라와요. 실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럼. 체육선수 나오니까 호동이 형이랑 장훈이 형이 엄청 행복해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동국이는 헤딩슛, 안면슛도 있지만 동국이 하면 난 발리슛인 것 같아. 발리슛이지, 동발. 그 발리슛이 예전에. 발리슛이 뭐야? 약간 발리 느낌처럼 싹! 서핑하듯이. 서핑하듯이. 발리 댄스? 발리슛이 뭐야? 발리슛은 이제 공이 떠있는 볼을 슈팅을 하는 슈팅인데. 그럼 그게 어려운 거잖아, 발리슛이. 훈련이 많이 필요한 그런 슈팅인데 나는 땅으로 오는 것보다 그 떠있는 게 더 쉽더라고. 타점을 정확히 찾는 거 아닐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 본인 생각에도 우리나라에서 발리슛은 동구이가 1등이야?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넣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을 거야. 와.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은 다 나가고 있어.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돼.